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2022년 시장을 전망할 때 절대 빼놓지 않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주인데요. 특히나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측에서 기준금리를 1%대까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카카오뱅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측에서 기준금리를 1%대까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지금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던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계 측에서는 결국에는 규제가 문제였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을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5%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어제 시장에서 67,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장중한 때는 68,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증권가 측에서는 대출 채권의 성장률이 26%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코멘트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인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성장의 둔화가 아니라 성장의 이연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앞으로 카카오뱅크 주가 흐름 같이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CJ E&M인데요. 어제 주가가 급락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분할 후에 성장 전략이 부재하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간단히 말해보자면요. 여러 가지 사업은 잘 되고 있지만 이들을 모두 다 쪼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략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CJ E&M 측에서는 어제 이 미국 제작사인 엔더버 콘텐츠 지분 80%를 인수한다라고 이번 주에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증권가 측에서는 커머스 전략이 동반되지 않아서 오히려 아쉬움이 부각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한국신용평가위원회 측에서는 CJ E&M이 재무구조가 악화됨에 따라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M&A 계획도 현재 세우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또 재무구조 계획을 어떻게 내놓는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SK입니다. SK온이 배터리 해외 투자를 위해서 3조 규모의 IPO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부 투자 유치 중에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프리 IPO 이후에 5년 내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받고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매출이 증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공장 증설도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규모만 12조 원대라고 하는데 이 지주사인 SK의 주가 흐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LG 이노텍인데요. 주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또 30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상장 이래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메타버스와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애플카 수혜까지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30만 원대에서 41만 5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 오히려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의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고화소 카메라 모듈이 탑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